Freebird. 복스에서 나온 이펙터입니다. 오버드라이브인데요. 스트레이트 6라는. 네. 오버드라이브. 어. 복스는 아, 이렇게 이펙터에다 진공 넣는 걸 좋아하죠. 네. 옛날에 복스 이펙터가 뭐 있어요? 불독 이펙터 있었고요. 네. 뭐 그런 것도 진공관 들어가. 멀티 이펙터에도 뭐 벨브 스테이트. 네, 뭐 그러니까 벨브 스테이트 기술이라 그래서 복스의 네. 톱랩이라든지 그런 게 다 진공관이 들어갑니다. 네. 이것도 넣었네요. 그리고 이거 이전에 그 무슨 타워, 뭐 하여튼 오버드라이브도 있었고 불독 디스토션도 있고 있는데 네. 그때도 진공관이 들어갔는데 그때도 네. 9볼트로 진공관을 9볼트로 사실은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. 왜냐면 진공관은요 무조건 고압으로 조져야 돼요. 네, 그래야지 옛날에 네. 앰프들이 왜 좋았 막 그 소리냐면 트랜스급과 앰프의 반입니다. 네. 그게 고압을 뻥튀기 해가지고 고압으로 정말 진공관을 지지거든요.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소리들. 그게 진공관의 소리인데. 그래서 희한하게 복스가 9V 배터리를 넣더라도 이 진공관으로 가는 전압은 220을 갈 수 있도록 개발을 해냈어요. 아. 그래서 진공관, 뭐랄까, 아놀로 그 사운드를 100% 구현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. 자, 이 제품은요, 스트레이트 6라는 복스의 오버드라이브인데요. 네. 일단 색깔이 연두빛하고 실어서 기분이 나쁘다. 혹시 뭐 다른 색상, 다른 색상은 없나요? 다른 모델은 네. 다른 색상이었어요. 네. 농담이고요. 자, 이 크기는요, 좀 큽니다. 네. 네. 기존에 어떤 나와 있던 것보다는 좀 큰데 다른 좀 타사 제품입니다. 네. 네. 자, 인사드리고 제품 소개 네. 바로 들어가겠습니다. 인사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스페이스 기어입니다. 자, 복스에서 이번에 나온 이러한 같은 시리즈, 진공관 시리즈가 스트레이트 6라고 그랬잖아요. 네. 뭐 플랫 4 부스트도 있습니다. 그다음에 스트레이트 6 드라이브 있고요. VA 디스토션 있습니다. 네. 468 시리즈로 나와요. 468 시리즈. 2468도 아닌 468 네. 시리즈. 그러니까 플랫 4 부스트, 스트레이트 6, VA 디스토션. 8기통인가? VA스. 역시 차 좋아하시니까. 뭐. V8기통. 네. 숫자를 왜 넣었을까? 디스토션. 네.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. 압도적인 톤을 자랑하고요. 전통적인 브리티시 오버드라이브입니다. 그래서 복스. 폭스 뭐 영국 회사예요. 네. 회사인데. 자, 요 특별하게요. 이게 온오프가 이렇게 되잖아요. 네. 온오프 되기 전에 뭐 여기 보시면요. 스탠바이였군요. 스탠바이가 있습니다. 그리고 DC 9V 들어간 채 있고요. 되게 그리고 알미늄으로 되게 예쁘게 잘 돼 있는데. 자, 온은요. 딱 켜놓으면 이렇게 자 보세요. 꺼져 있다가 딱 켜시면 뒤에서 파란 LED가 들어오면서 진공관을 보여줍니다. 자. 스탠바이가 되는 순간 진공관에 전기가 흐르기 시작하고요. 예열 작업이 되는 거죠. 네. 그때. 왜냐면 진공관은 냉간시하고, 차가울 때하고, 네. 뜨거울 때 소리가 다르잖아요. 다릅니다. 예. 진공관의 부도 바로 켰을 때 소리하고, 30분, 40분 있다 소리가 네. 좋거든요. 네, 그게 맞아요.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. 지금 열은 흐르고 있고요. 요건 이제 온오프만 되는 겁니다. 네. 자, 볼륨 노브 있고요. 베이스 노브 있고, 희한하게. 트래블이 있는 게 아니고 톤 노브가 톤이네. 있습니다. 그다음에 게인 노브 있고요.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브라이트 스위치 있습니다. 그리고 온오프 돼 있는데 좀 더 밝아진 거라고 생각이 되겠죠. 아까 정우 씨가 와서 잠깐 테스트를 했는데 자기가 여태까지 투데이 쓰기에서 가장 테스트했던 오버드라이브 중에 최고라고 합니다. 네, 제일 제 성향이에요. 오버보다 제 MI 오디오 크로스 오버보다. 뭐죠 이거는? 뭐가 고정의 얘기 협박이 지금 잠깐 꺼봐 그냥 저 개인적인 제 또 음악적인 성향이니까 그거는 예. 그래? 야 잠깐 꺼봐 자 볼륨 베이스 톤 노브 있고 게인 노브 있고 스위치는요 트루 바이패스를 지원하는데 그 딱딱 퍼핑 노이즈가 있는 게 아닌 부드러운 스위치입니다. 이거 네. 스위치 비싸요. 자 잠깐 생통은 SG 2013년 SG 스탠다드 네. 했는데 잠깐 소리 들려주시면요. 네. 잠깐 보시면 어떻게 들려주세요? 네, 일단 생통부터 네. 한번 예, 한번 눌러주세요. 예. 다 12시에 놓을게요.
맑아지는지. 일단은 저는 따뜻한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. 굉장히 따스해져요, 소리가. 살짝 너무 날카롭지 않고 네. 이렇게 좀 정말 아까 말한 대로 따뜻하고 좀 도톰한 톤. 네. 톤이 그렇다고 얇지 않고 두툼한 게 나오는 게 참 네. 좋은 것 같아요. 볼륨도 지금 뭐 50% 올렸는데도 볼륨도 잘 나오고요. 네. 게인을 지금 제가 1시 정도인데 좀 더 올리면 영향도 상당합니다. 네. 올리면 뭐 상당한 뭐 게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노이즈도 좀 강하고요. 네. 자, 그래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브라이트로 하시면요 하이 좀 고음역대가 많이 올라가고 네. 저음역대가 살짝 떨어지는 그런 거를 해서 아 좀 두툼한 것보다는 좀 날렵한 소리를 원하신다 그러면 쓰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그냥 이게 좋은 것 같아요. 저도 저 있게 쳐다 진 공간이 들어있어서요. 프리버드에서도 진 공간을 판매를 하잖아요. 진 공간을 바꿔 끼면 소리의 음색이 바뀝니다. 맞아요. 예. 네. 이게 이제 파워나 그런 거는 몰라도 이제 프리브가 이쪽을 통해서 고절함을 통해서 드라이브가 이쪽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드라이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진 공간을 바꿔버리면 정말 다른 느낌의 소리가 납니다. 그러니까 그런 재미도 있어요. 지금은 뭐 복스 진공관이라고 써 있습니다. 이게 어디 건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. 근데 하여튼 뭐 메사부기 거 까보실 분들은 메사부기 네. 그렇다고 메사부기 소리가 나는 건 아니고요. 뭐 이제 통 소리라든지 뭐 다른 데 거 네. 이렇게 뭐 다른 그 일렉트로 하모닉스라든지 뭐 그런 데 거 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. 톤랩 같은 제품도 그렇게 많이들 네, 많이 쓰시면 뭐 저기도 아니고 톤을 바꿔서 자기한테 어울리는 톤을 찾아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소리 괜찮은데 네. 아까 딱 그래서 자기 TS9을 빼고 이걸로 가볼까 하는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. 네, 이제 보드에 또 테트리스 또 할 생각인데 그렇죠. 아 그거 전문이에요. 네. 가지고 오세요. 아 진짜요? 예, 진짜 해주시는 거예요? 예, 돈만 내면 뭐든지 다 해요. 자 오늘 저희가 복스 오버드라이브 소개시켜 드렸고요. 네. 저희 다음 시간에 뭐 디스토션이 할 수도 있으니까 네. 다음 시간에 다른 제품 찾아뵙겠습니다.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